저 앞에 빨간불이네요. 그럼 아다 멈춰야 되겠죠? 예, 가겠습니다. 쭉 가는데 멈추려고 그러는데 신호가 직전으로 바뀌었어요. 가는데 오, 자전거. 에헤. 여기에서 신호가 이때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 차에 가려서 자전거는 안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신호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될까요? 20m, 25m 정도에서 바뀌었어요. 하나, 두, 아, 자전거 여기 들어오네요. 자전거. 여기 오네요. 저 자전거가 들어오는데요. 자전거가 어째 보이고, 그리고서, 쾅.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지난 게 아니라 직진하는 것 같아요. 저기, 예, 직진해 가네요. 여기서 사고납니다. 이번 선거 어떻습니까? 자전거 100% 잘못이다. 자전거 신호 위반이니까.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자전거가, 네. 내가 신호 바뀌고 한참 지났잖아요. 몇초 지났잖아요. 한참은 아니고 몇초 지났어요.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게 74% 있습니다.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게 26%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신호 바뀌고 얼마 지났나요? 이때 바뀌고 하나, 둘, 셋, 네, 자전거 여기 있죠. 만일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무죄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자전거 운전 사망해도 무죄다라고 무죄가 74%, 즉 자전거 100%니까요. 유죄가 26%라는 얘기인데요. 자전거 언제 교차로에 들어왔나요? 그랬더니 경찰과 통화해서 자전거 무슨 불에 들어왔다 그러나요? 황색 불에 들어왔대요. 황색 불에. 황색 불에 멈추지 않고 자전거 그냥 그 정지선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이거 무죄 나오기 쉽지 않아요. 과감한 판사만도 무죄 나올 수 있지만 왜냐하면 신호 바뀐 직후에는 무리하게 나오는 차들이나 또는 오토바이나 저런 자전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자전거 오잖아요. 요 자전거 오는데 이 트럭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부터 녹색 신호였으면 그러면 네, 100대 빵이 됩니다. 근데 바뀐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 지나기 전에 혹시 잠깐 봤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자전거 80, 블박차 20으로 이렇게 마무리했다는데요. 만약에 사망사고였으면 무죄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운전자 보험 없으면 정말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신호 바뀐 직후에는 내 시야를 확보하고 2초의 여유, 이쪽, 저쪽. 근데 아까 트럭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2등으로 출발이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트럭이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트럭이 좌회전했는데 트럭 좌회전 안 해요. 직진 신호인데. 왜안 하겠어요? 봤잖아요. 여기 봤잖아요.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2등으로. 예, 2등으로 갔어야 되는데 트럭보다 먼저 가려는 게 잘못이죠. 항상 2초의 여유와 2등으로 출발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